한판에다가 기름을 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붙지도 않고 짜장면을 아주 갓 뽑아낸 상태에서 먹는 거야. 돌짜장 금방엔 없대잖아. 잠깐만서 보자. 아이고. 갈비찜을 판다 언니? 그래 나 갈비찜은 안 나왔었는데. 이게 갈비 중짜로 하는 거지. 같이 먹자 하나 하나. 그래 중짜로 먹자. 중짜 하나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래. 언니 무슨 중짜야? 일단 아니, 시켜놓고 봐. 싸가면 되지. 아, 그럼 대짜 하나 시키자. 대 하나 시키고. 어. 그다음에 갈비찜이랑 같이 먹자. 어. 갈비찜 대 하나. 대 주시면 될 것 같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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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치미가 나오는 거예요? 김치미 두 개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야, 짜장면 집에 김치미는 특이하다. 야. 와, 이 동치미가 나오는 게 진짜 그러니까 신기하다. 언니 맞아. 진짜 너무 짜장면에 동치미 너무 잘 그러니까 어울리나. 생각해보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렇지? 동치미를 갖다 문제는 옛날 언니 그거 생각난다. 약간 콩콩함. 그래 그래. 콩콩한 동치미. 맞아 맞아. 묵은지 같아. 묵은지 같아. 동치미 얼굴. 근데 우리가 진짜 할머니네 집에 가서 먹었던 이런 거잖아. 뭐 별거 안 넣고 그냥 소금 베이스 그래, 그래. 이렇게 한 거. 아 이런 단무지 진짜 좋아해. 얇은 거. 왜? 난 얇아야지 이게 반 깨물어 먹는 게 싫고 이렇게 얇아야지 이렇게 통으로 젓가락이 보인다. 얼굴이 보인다. 단무지 냄새 너무. 얼굴 보여? 얇아서 얼굴이 보인다. 야, 제발. 어머 도연아. 다 보여. 야 투명해 투명해. 오 진짜. 남들이 오렌지인 줄 알겠어. 정말 봐.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물어보자. 정말 이렇게 해서 먹는 거냐? 이거 몰라? 언니 말한 것처럼. 너 장미예요? 단무지 장미? 어머 야야야. 그게 그렇게 돼? 어머나. 노란 장미, 노란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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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머 세상에. 여기다 간. 이게 짜장이에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게 보니까. 면보다 해물이랑 이게 떡이랑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가장 뜨거울 때 먹어야 되거든. 아, 주방 앞이 제일 맛있다는 그래. 명언을 유명한 개그우먼이 하셨잖아 이관왕이. 나는 국주가 있나 뭐. 이관왕 씨가 짜장면 식으면서 맛이 없어지는 거. 맞아.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 온도를 유지하잖아. 그래, 소리 봐. 근데 떡볶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쟁반 짜장 같은 거잖아. 그렇지. 나는 그 방송 많이 봐. 그 먹는 거 소개하는 프로? 오! 그래. 내가 갔던 집도 나오고 새로운 집도 있고. 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나도 TV 보고 하는데. 인간적이시네요. 그럼. 약간, 언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왜 마술사가 마법비법 알려줄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이런 거는 입소문도 있고 TV도 보고 막 그렇지. 우리 좀 모자라겠다. 이거 언니 앞에 있을까요? 하나 더 해야겠다. 일단 먹고 해, 언니. 먹고. 먹고. 그럼 중짜로 할게. 야. 대짜로 주세요. 그래? 돌짜장이 뭐였어? 오! 와. 들어. 돌짜장이 왜 돌짜장이 했지? 오! 너무 뜨거우니까 맛있잖아. 중국 음식은 식으면 맛없어. 몇 온도야? 좋아요. 나 해물이 반이야. 면이 반, 해물이 반이야. 너무 여기 잘 왔다. 파주 누가 오자고 그랬니? 이관왕이. 이관왕. 관왕 씨. 야, 같이 해볼래?
뭔가 해물이 해물이 제대로다. 새우도 그렇고 해물을 넣으니까 저기 느끼하게 해야 돼. 해물이 꽤 실하게 들어갔네. 아, 해물이 반이야. 이거 빨리 먹어. 난 벌써 한 개 먹었어. 갈비도 맛있는데? 달고 막 이런 거 먹다가. 난 갈비 너무 좋다, 이거. 매운 갈비. 매콤한 것과 뭐 달콤. 뭐 달콤한 것과 새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럼 건빵이 별사탕이지. 그치, 그치, 그치. 여기도 밥 한번 비벼? 밥이다. 그러네. 정말 대짜나가 순삭이 됐네. 맛있겠지, 우리 또 시켰어. 맛있겠다. 그렇지, 사람이 디저트를 먹어야지. 이게 지금 디저트인 거지? 혼자네, 앞접시. 그래, 요즘 변했네 보더라. 내 접시 안 줄 때가 많아. 아이고, 우리 영자언니 앞접시 갈게요. 밥도 괜찮지? 네. 밥. 앞접시가 너무 작았지, 언니, 아까? 그래. 그래, 그 정도 돼야지. 밥도 맛있다. 밥도 맛있지?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누나가. 그래서 뭘 돈을 사주면 동생 친구들이 그 뭐야? 니네 이모가 사준 거야? 어허. 어? 에? 누나한테? 근데 고모가 사준 거야? 막 이런다는 거야. 친구 누나를 예쁘게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 불독이 전화 받았잖아, 막 이러고. 괜히?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잖아. 안 좋게 얘기할 거야. 그냥 괜히 짓궂게 하려고. 짓궂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도 너무나 누나인데 야, 아주머니 잘 계시냐? 야, 이모님, 막 고모님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근데 졸업식에 가야 되잖아. 걔 친구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 우아가 치밀 것 같은 거야. 아직 가진 않았어. 그 졸업식에 다녀와서 뭘 먹으면 좋을지를 미리 알고 가고 싶대. 아, 졸업식에. 우라 방지, 우라 방지. 나는 속 눌러주는 거는 그냥 매운 게 최고인 것 같아.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화가 올라올 때는 화로. 나도 내 동생하고 차이 나가지고 저걸 죽여 살려마 이러고 보면 맞아. 그렇게 걔는 없어졌어, 어릴 때. 문을 좀 딸 수 있을 때부터, 한 요만할 때부터 그렇게 뛰쳐나가. 그러면 막 차 오는 거 모르고 천천히 못 하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앞에 뭐 가는 거야. 저기서 막 쫓아다니는 걔를 착하다. 우리 언니는 이제 내가 막 어디를 막 이렇게 갔대.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대. 산 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가만히 보고 있었대. 우리 엄마가 일로 왔어. 내가 막 니네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넷째 언니가 이렇게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애를 왜 안 잡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우리 넷째 언니가 너 나 산으로 올라가는 거 가만 보고 있었지? 아니야, 난 기억이 안 나. 거짓말하지 마. 넌 기억이 날 나이야. 너무 웃기다. 날 나이야. 나 또 너무 많이 싸운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계약서가 너무 생각이 나. 무슨 계약? 내가 2층 있으면 넌 아래층, 내가 아래층 있으면 넌 2층. 이걸 어길 시에는 개대치 취급을 해도 무방함. 나 그 단어까지 다 생각나서 걔 싸임, 내 싸임만 한 거야. 그렇게 싫어했었어, 막 서로 막. 근데 그래. 있는 집이다. 1층. 1층. 우리 같으면 방 한 칸에서 너는 저쪽 창문 쪽, 우리는 책상 쪽 이렇게 되면서.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걔가 어떤 순간에 나한테 든든한 마음을 주고 커가지고 막 의젓하게 이런 얘기 들으면 도현이 부럽겠다. 저는 도현이 외동이니까. 그치 그치 그치.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는 진짜 형제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부럽다고 막 이러고 너 간식 있으면 너 혼자 다 먹지. 막 엄마 아빠가 다 너만 예뻐하지는데 솔직히 자식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막 애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방에 소보루빵을 놔두고 왔는데 지금 남동생이 먼저 올까 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진짜 어떻게 했는데 나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미쳐가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가 무사인 걸트 마냐 그러고 이해가 안 됐지? 전혀 이해가 안 갔다. 나 사실 외동 부러웠는데 우리도 이거네. 언니 집도 형제 4명이지 여기도 4명이지 나도 네 다섯이잖아.
아, 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옷을 물려 입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나도 내 옷이 없어. 우리 언니가 입고 있는 그 네 살 때 입고 있는 옷을 둘째 언니가 네 살 때도 입고 있고, 그래. 그 다음에 입고 있고, 막 그 옷이 와 물려받았지. 그래, 맞아, 맞아. 우리 언니 졸업식 날 입은 똑같이 내가 6학년 졸업식 똑같이 입고 있다. 맞아. 그래. 너는 고개 겨운 소리 하고 있다. 언니한테 물려 입은 걸 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 속옷을 진짜로 그런 분이 입었어. 진짜로. TMI, TMI, 또 TMI. 저도 막 자매나 형제가 없어 봤으니까 막 이럴 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체감을 못 하다가 상가집 같은 데 갈 때 부모님 상 치우면 너무 막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큰일이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뭔가 갚아야 되고 미안할 것 같잖아. 신세 지면. 근데 형제는 그런 건 없더라. 그치. 내가 갚아야 된다 그냥 이런 거. 그냥 무한 사랑이지. 그래 무한 사랑이지. 맞아. 그것 때문에 진짜 긴 세월 참고 형제. 맞아 맞아. 예전만 그 안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럼 이제 어버 키운 거나 다름없는데 결혼식 날 동생이랑 뭘 먹을까? 이미 이 산을 이게 우리한테 보내준 거 자체에 유머가 있다고 봐. 그렇잖아. 그치. 어른처럼 이렇게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쫙 집합시켜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짜장면이나 이런 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니면 이런 돌짜장 짜장면 하고서 야 니 누나 돌짜장 뭐야. 그치. 그리고 막 동생 친구들 이런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야 이런 데 좋아. 야 내가 이래도 이모야? 이래도 아줌마? 그러면 막 진짜 동생 친구들이 아니요 막 이러면 그렇겠지. 누나 막 속이겨봐도 더 예뻐야. 그럼 뭐라고? 그럼 너만 하나 더 시켜줄게 막 이러면 이럴 때 아니 좋다, 좋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 뭐 혼자 뭘 먹은들. 아 내가 무슨 사연이 왔어. 뭐냐면 소방 공무원에 이번에 합격을 한 거야. 일단 박수. 근데 힘든데. 근데 이게 되게 더 특별하고 축하받을 일이 뭐냐면 동생이랑 같이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동생만 붙은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한껏 그 합격의 기쁨을 못 나누는 거야. 또 언니 때문에. 그리고 또 언니는 언니인데 또 떨어졌으니까 또 좀 막 그랬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에 합격을 했어.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정말 축하하면서 뭘 먹고 싶대. 근데 내가 이 사연을 그 보면서 느낀 게 옛날에 도현이가 무슨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는 도현이가 좀 프로그램에 많이 했나 봐. 박나래보다. 그래서 나래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잘 못했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스케줄 얘기를 좀 약간 괜히. 근데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동생도 너무 기쁜데 언니 때문에 또 기쁜 척을 못하고. 못했었지. 막 이랬다가 1년 동안. 너무 이제 됐네. 기뻐해야 이제 되거든. 같이 기뻐해야지. 이건 도현이가 더 잘 알겠네. 둘이 다 잘 된 거잖아. 근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또 나래 선배는 그게 또 약간 서운했대요. 그럼 뭐라고 나랑 그래? 그치 말을 안 해줘. 그럴 수 있지. 마음이 아닌데. 나눠본 적이 있어? 근데 서로 몰랐어요. 저는 나름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 맞아. 어떤 때는 알고 있는 배려가 몰랐고 나래 선배는 그때 아니 그냥 얘기하지 뭘 내가 뭘 뭐라고 한다고 얘 그게 아닌데. 정현이가 네가 얘기해. 이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 시원하게 한번. 정현이는 굳이 예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살림살이는 많이 나아졌는데 꼭 옛날에 갔던 데를 꼭 굳이 그렇게 근처에 가가지고 옛날에 먹었던 거 먹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 무서워. 얘기하면서 그때는 맞아. 개그맨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곱창집이 있었는데 그게 소곱창이라 거기를 진짜. 1차에는 죽어도 못 가요. 밥 배 불린 다음에 다시 타고 가야지 그런 지역. 다시 타고 꼭 배 채우고 갔는데 지금은 곱창 배불리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프로그램 몇 개 하는데 곱창 배 터지고 먹자고 해서 가가지고 그러고 수련을 주시고 그냥 먹고 냄겨 막 이러면서 약간 막 지금 우리 많이 건방진 표정 봐 지금 몇 인분. 최고의 너희들 성공은 남기는 거. 맞아. 이제는 성공의 척도를 남기는 거. 술 남겨. 먹지 마. 짜증나고 먹지 마. 혀만 뭐 껍데기 안. 그래. 나 망고 껍데기 안 발라 먹을래. 진짜. 그래. 야! 열심히 살아왔어. 잘했어. 이게 안. 그래. 안 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해. 저게 아까워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머리 계속 그 껍데기가 남는 거야. 돌아와서 보니까 출신 못 속여. 나는 언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나는 이분들한테 권해주시고 이거 메뉴보다는 장소가 중요할 것 같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막, 막 너무 맛집 가면 안 돼. 왜냐면 빨리 자리를 빼줘야 돼. 알지? 자리 빼주면 급하게 먹잖아. 그러니까 조금 장소를 좀 한가지. 여유 있게 좀. 외곽 나와서 유명한 커피숍이 뭐지? 거기 두물머리 있는데 쪽이요? 아니 두물머리인가 그 저기 유명한 커피숍 있잖아. 가평에? 가평에 양평에? 가평에. 거기. 그래서 양평에. 양평에. 이용해. 아 그래 그거 있었잖아. 하얀색 되게 유명한 뭐야? 막 너무 그 커피 볶음 막 이러는데. 테라로 있는 데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우리 집 식구들이 먹는 게 있어. 돼지갈비집이 맛있어. 야외에서 그거 먹을 수 있어. 돼지갈비 맛있는 게 마음 편히 사람들 이렇게 뭐 이렇게 수상스키 타는 거 보면서 그거 먹고 그 밑에 천장 좀 내려가면 또 맛있어. 코스가 좋네. 마음 편히. 맞아, 커피도 자연에 있는 마음 편히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맛은 좋았겠어. 당일치기 아주 그냥 꽉 차다가. 꽉 차지. 꽉 차지. 꽉 차지. 꽉 차지. 아이들아지 눌렀지. 시간을. 연단기를 얘기해봐요, 지금. 그럼. 그럼 알지예요. 뭔지 알겠다. 시간을 전 그렇게 아주 꾹 눌러서. 그러면 얘기를 또 만나면 돼. 그럼 자매들끼리는 할 게 너무 많지. 같이 여행 가도 되고. 그래. 더구나 지금 둘 다 다 합격해서 너무나 지금 취직해가지고. 나 솔직히 여행 가는 것만큼 자매가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 맞아. 자매들끼리 있으면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나도 이게 몇 자리 그런 얘기도 막 한다? 그럼. 야, 이렇게 하면 네가 나랑 제일 친한 건 둘이 붙고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쟤는 저쪽 끝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 또 자매가 또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 2, 4, 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자. 막 해서 누가 중간에 있고 막 이런 것까지 얘기해. 이렇게. 어느새 잠깐 무언 얘기 좀 몇 자리까지 왔지? 3,000원이 된 자매를 축하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자매 얘기하면 자매 얘기하다가 몇 자리까지 온 거지. 너무 부러워, 맞아. 부러워. 나는 그거였으면 좋겠어. 먹는 것도 좋은데 자매 팔찌. 뭐 맞추는 거 하나 맞추는 거 기념으로. 너는 금속 좋아. 같은 걸 좋아한다. 옐런이 졸복이지 있다니까 졸복이지. 그래가지고 뭐 진출한 걸 좋아해. 언니 그 김수 아니고 금속이라고 할까? 금속 좋아해. 금속. 얘 이게 진출한 걸 좋아해 언니. 언니 그 프리마켓 가서 사면 되잖아. 그런 거 맞춰도 돼. 거기서 그, 이름 그래. 맞춰. 이름 해준대. 어 이니셜 색이 그런 거 좋겠다. 날짜랑. 그거 내 말 듣고 먼저 가지 마. 다섯 명이 다 같이 가든지. 나한테 허락 받아야 돼. 거기 내가 발견한 곳이야. 오케이. 그럼 내일 가면 돼. 바쁘니까. 먼저 가자.